Girls. 안녕하세요,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, 김희입니다. 저희 팀원들을 보면 저 못지않게 관리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. 근데 또 정말 치밀하고 세밀하게 관리하는 건 아니라서 이 정도 관리는 추천드려도 되겠다 싶었습니다. 제가 남자는 아니지만 관리하는 남정네들을 매일 월화수목금 보는 만큼 어떻게 하면 티나지 않게 그래도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봤어요. 자, 그러면 티나지 않게 꾸안꾸 관리법 보러 가실까요? Stalkers. 자, 첫 번째는 피부 관리예요. 사실 피부는 어쩔 수 없어 살짝 유전이야. 하지만 관리를 해줌으로써 노화도 좀 막고 트러블도 좀 잠재울 수 있는 거죠. 제 주변 친구들을 보니까 생각보다 얼굴 세안 후 아무것도 안 바르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. 피부에 뭘 바르면 이게 막 오일리하고 뭐가 더 날 것 같지? 아니야. 이걸 안 바르면 오히려 기름이 더 올라옵니다. 그래서 얼굴에 뭐 바르는 게 귀찮으시더라도 스킨 로션 요 정도는 발라줍시다. 지금 다 피부 괜찮은 거 같지? 어? 25번에 한 번 꺾이고 그 후로는 매년 한 번씩 꺾여. 경험담이야. 그리고 다음은 여드름 압출 조심하기. 그래요, 뭐 중고등학생 때 뭐 20대 초반 때까지는 짜도 금세 막 자국도 없어지고 깨끗해져. 그런데 있잖아, 나중에는 그게 잘 안 돼. 특히나 아프고 크게 부어오르는 여드름은 절대로 함부로 짜면 안 됩니다. 요런 게 염증성 여드름이기 때문에 피부과 가서 염증 주사를 맞으면 금세 가라앉거든요. 하지만 요 주사가 색소 침착을 살짝 일으키기는 해서, 근데 요건 다 나중에 시간 지나면 없어지기는 해. 제가 그냥 제발 부탁드리는 건 손으로 절대 짜지 말자. 그리고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선크림을 바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우는 게 더 중요해. 또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막 선크림은 꼭 발라야 돼, 노화 방지에 좋아, 그리고 바르셨다가 그냥 집에 와가지고 폼클렌징 한 번만 하는 거지. 이러면 여드름도 올라오고 선크림이 다 지워지지가 않아요. 선크림은 꼭 이중 세안을 추천드리는데 클렌징 워터 혹은 밀크 정도, 그 후에 2차로 폼클링을 해주면 싹 지워지는 거지. 이거 귀찮다고 선크림 안 바르는 건 안 된다. 선크림 안 바르면 노화 일찍 찾아온다. 그럼 나중에 돈이 더 들어. 경험담이야. 자, 다음은 면도 트러블이에요. 저희 팀원들 다 고생하더라고. 내가 면도를 해놨다 어떻게 알아? 아니, 여자라고 면도를 안 할 줄 알아? 다리털, 그것도 면도기 써. 써봤어. 저는 개인적으로 제 면도기를 살균 겨치대에 넣어놓는 편이긴 합니다. 요즘 오늘의 집에 그런 거 잘 팔아. 칫솔 살균하면서 면도기까지. 그리고 가급적이면 일회용 면도기 날은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갈아주는 걸 추천한대요. 그리고 내 소중한 피부를 아끼기 위해서는 면도 날도 뜨거운 물에 좀 불려주고 또 여기 수염 난데도 좀 뜨신 물에 이렇게 불려주면 좀 더 부드럽게 밀린다고요. 그래서 저는 사실 남성분들 면도를 하신다면 면도를 하고 샤워에 들어가지 마시고 샤워 이제 할 때 이제 끝에 이제 다 불린 다음에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. 난 면도 안 해봤어. 여기는 레이저 젤만했어. 그리고 면도를 하실 때는 그냥 면도 날로 밀어도 밀리긴 할 거야. 하지만 쉐이빙폼이나 이런 제품을 활용해주는 게 피부 자극이 덜 간다고 하니까 꼭 사용해주고, 자극을 준 후 제일 중요한 건 뭐다? 보습. 요즘 남성분들도 레이저 제모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. 근데 레이저 제모는 한 달에 한 번밖에 못하고 남성분들은 여기가 이제 붉어서 한두 번으로는 안 돼요. 막 적어도 한 10번 이상은 추천해서 이게 장기 프로젝트야. 그리고 레이저 제모를 받을 때마다 굉장히 좀 아프고 피부에 자극도 되고 이게 트러블도 올라올 수 있으니까요. 시술은 시술이니만큼 후기나 가격 잘 알아보시고 가시는 거 추천드릴게요. 자, 다음은 헤어, 머리 편이에요. 제가 저희 남정네들을 봤을 때 미용실 가서 까다롭지 못하더라고요. 항상 알아서 잘라주세요, 조금 다듬어주세요가 전부야. 그리고 나서 머리 망했대. 자신에게 잘 맞는 커트나 뭐 파마가 진짜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미용실을 간다면 조금 더 적극적이게, 저는 여긴 건들지 마시고요, 여기는 좀 살려줬으면 좋겠어요, 이런 표현은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혹시라도 내 스타일 잘 모르겠다 하신다면 마음에 드는 머리 사진을 여러 개 준비해서 가시되 미용사분의 추천 조언을 들으시면서 내 얼굴의 콤플렉스를 좀 말해주시는 게 좋아요. 이렇게 하면서 나에게 최적화된 헤어스타일을 찾는 거지. 그리고 저는 다운펌은 굉장히 남성분들에게 추천드려요. 하고 안 하고 느낌적인 느낌 차이가 다르더라고. 하지만 여기서 제가 더 관리를 추천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두피. 다운펌 자주 하면 두피에 자극 가요. 지금 머리숱 빠방하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돼.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전부 다 약간 꼰대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저도 옛날에 나이 마시는 분들이 이런 조언을 해주면 꼰대 같았어. 그치만 지금 와서 느끼는 건 미리 관리할 걸. 자, 그리고 중요한 눈썹 정리가 있는데 제가 들어보니 남성분들 미용실에서 잘만 이렇게 부탁드리면 눈썹도 정리해준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혹시라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미용사분 혹은 전문가의 손길을 빌려서 한 번 정도는 나에게 어울리는 깔끔한 눈썹 쉐입을
잡고 그 뒤에 자라나는 아이들만 관리해주면 이것도 쉽고 깔끔하게 관리하는 방법이니까 추천드립니다. 자, 그리고 마지막은 립밤, 립케어예요. 생각보다 하루 종일 많이 쓰는 부위 중 하나거든요. 말할 때도 쓰고 먹을 때도 쓰고. 근데 입술에 막 각질 있고 트고 이러면 살짝 없어 보일 수 있단 말이죠. 립밤은 부피도 작으니까 가방이 없더라도 항상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는 거 추천드릴게요. 남자가 이렇게 립밤 바르는 거 절대 꼴불견 아니야. 너무 관리하는 남자 같고 좋아. 근데 만약에 내 입술에 컬러가 약간 생기가 부족해 하신다면 요즘 살짝의 컬러가 추가된 제품도 나오는데 요게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혈색을 돌게 해주더라고. 뭔가 내 얼굴이 계속 칙칙해 보인다 이렇다면 생기돋는 립밤 한번 추천드려보겠습니다. Stalkers. 자, 이렇게 해서 관리하는 남정네들이 있는 저희 스토커즈 팀원들을 보면서 제 기준 여자로서 남자들이 요 정도 관리만 해줘도 충분하다 싶은 관리들을 체크리스트처럼 짚어봤는데요. 사실 막 엄청난 관리보다는 날 깔끔하게 보여지게끔 해줄 수 있는 관리가 정말 좋다고 생각했어요. 소중한 나 자신이고 다시 돌아오지 않을 젊음이니 관리에 어느 정도 시간 투자, 살짝의 돈 투자 해주신다면 훗날 돈이 덜 깨져, 얘들아. 울세라 얼마였는지 아니? 자, 그럼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간단한 관리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! 어머, 얘들아, 나 진짜 아줌마 같아. 어떡해.